아니가 여긴 어쩐 일이냐? 사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그래, 나한테 할 말이 뭐야? 절 자식으로 인정하신다고 하셨죠? 그래. 그럼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. 나한테 부탁을? 네. 무슨 부탁인데? 저한테 삼값을 주세요. 삼값을 달라고? 네. 아, 언젠 안 받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야? 부모님께서 고양이가 살고 싶어 하세요. 그래서? 그래서 그 돈이 필요합니다. 제 아버지가 캐오신 500년 된 삼값을 사장님께서 변상해 주셨으면 합니다. 어쨌든 그 삼을 제가 먹었으니까요. 그러니까 네가 먹은 삼값을 나한테 청구하러 왔다 이 말이냐? 네. 언제고 그 돈은 제가 벌어 갚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려요. 누가 그런 말을 하디? 아버지께서요. 네 엄마도 네 아버지랑 같은 생각이시냐?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만약 네 엄마가 싫다면 그땐 어쩔 거야? 엄마를 설득해야죠. 그럴 수 있겠어? 그럴 수 있게 할 겁니다. 좋아, 그렇다면 내 너한테 삼값을 주지. 정말이세요? 그래. 그러니까 넌 네 엄마나 잘 설득해봐. 두 분이 고향 가서 사시겠다는데 내 언제든 삼값을 주마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, 사장님. 아버지! 네, 만나. 엄만요? 점심 먹고 나가서 하몽차 사다. 아버지, 좋은 일 있어요. 좋은 일? 놀라지 마세요. 사장님께서 삼값 주시겠대요. 아버지 소원대로 이제 엄마랑 고향 가서 사실 수 있게 됐어요. 참말이가. 네. 안 기쁘세요? 내 때문에 네가 내한테. 전 괜찮아요.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받아내는 건데. 엄마 말이 맞았어요. 제가 나쁜 년이에요. 엄마도 좋아하시겠죠? 삼생아, 전화 받아. 누군데? 받아보면 알 거 아니야. 그럼 전화 받고 올게요. 여보세요? 어, 나야. 어떤 일이야? 오늘 우리 집에 좀 와야겠다. 왜? 글쎄, 일단 와봐. 알았어. 응. 뭐래? 집에 오라고. 좋겠다, 니들은.